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마다 있는 미국 처리장을 통합해 규모화하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 안개농협 미국 처리장입니다. 로봇 한 대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쌀 포대를 나르고 포장까지 마무리합니다. 공정이 완전 자동화되면서 시간당 16톤의 쌀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991년 설립된 국내 1호 미국 처리장이 최신 시설로 현대화 공사를 마무리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적극적인 활로 모색에 착수했습니다. 쌀 수입 완전 개방을 대비하여 말레이시아로 300톤 수출이 예약돼 있고 앞으로도 타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제 사업 활성화를 선언하고 새롭게 출범한 농협은 안개 같은 거점 미국 처리장을 현대화하고 현재 150개인 농협 미국 처리장을 조만간 100개로 통합해서 규모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분 통합, 광역 통합 이렇게 이제 통역을 통합된 데 다양하게 지금 그 갖고 가고 있거든요. 초창기 때 RPC가 그 인접한 RPC끼리 이제 항공 BIPC끼리 합치는 걸 이제 통합이라 기준을 봤는데 규모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좀 이제 작으니까 좀더 규모화되는 그런 쪽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대형 유통업체에 맞서 전국 단일의 농협 쌀 회사를 출범시켜 쌀값 교섭력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오면서 우리 쌀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